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리드 또는 리드 호수에 따른 호흡량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리드가 뭐 어떤 브랜드가 뭐 예뻐 반도린도 있고요, 뭐 AW도 있고요, 자바도 있고요, 뭐 리코도 있고요, 뭐 여러 가지 리드에 대한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. 하지만 이제 리드마다 호수가 있어요. 호수 뭐 2호, 2호 반, 3호, 3호 반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하시는 분들이 2호, 2호 반, 3호 요 정도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아, 내가 색소폰 잘하려면 3호는 불어야 돼. 요 정도는 불어야 돼. 사실 그런 정답이 없습니다.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. 내가 편하고 더 울림이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파워가 있어야 그 리드가 맞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지금 2호반을 쓰고 있는데 얘가 조금 힘들어요. 힘들어요. 근데 내가 소리를 낼 때 좀 편해야 됩니다. 저는 항상 색소폰 소리를 낼 때 한숨 쉬듯이 편하게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한숨 쉬듯이 편안하게 소리를 딱 호흡을 냈을 때 소리가 안 나고, 그리고 내가 너무 이게 답답하고 힘든데 이 정도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무리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강한 호흡을 막 이렇게 쓰고 막 하면서 이 소리를 막 이렇게 내잖아요. 그 소리가 결코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3호라면 내가 지금 3호를 낼 수 있는 만큼, 3호를 내가 받쳐줄 수 있는 만큼 호흡을 사용해서 소리를 낸다고 하셨을 때는 그 리드가 맞는 것이죠. 하지만 내가 지금 그쪽이 좀 힘들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리드 호수가 안 맞거나 그 리드가 10통 내진 5개가 있는데, 그러니까 10통이 아니라 한 통이 10개 또는 5개가 있는데 그걸 다 불어보셔야 돼요. 다 불어봐서 나한테 맞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리드가 조금 힘들다, 조금 답답하다 그러면 리드 호수를 좀 변경을 해주시고요. 또는 내가 지금 리드를 한 2호 반을 쓰고 있는데 또는 2호를 쓰고 있는데 이 소리가 너무 쉽게 나는 거예요. 내가 그냥 후에도 그냥 확 불려요. 그럼 너무 쉽게 소리가 내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나의 호흡에 맞는 그 리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3호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3호에서도 약간 두꺼운 쪽에가 좀 맞아요. 그러니까 3호 반은 조금 두껍다 이렇게 느껴지고, 3호 반에서 약간 3호에서 좀 두꺼운 이런 리드가 좋아요. 내가 10개 중에 그런 리드가 좀 좋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다 있습니다. 나는 딱 2호반인가 딱 2호반이 다 맞아 그게 아니라 그 2호반에서도 나한테 맞는 어떤 위치가 있어요. 그런 위치를 내가 계속적으로 리드를 이렇게 하시면서 나의 호흡과 맞는 그런 리드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입니다. 색소폰 실력 향상하는 데 있어서 이 리드를 고를 수 있다는 어떤 능력과 이 리드를 고를 수 있는 어떠한 내가 소리를 듣고 그 느낌을 안다라는 어떤 그런 기술, 그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서 약간 연습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혹시나 소리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랬을 때 그게 리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한번 바꿔보시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리드에 내가 맞추면 안 돼요. 리드가 나한테 맞춰줘야지. 내가 편안하게 내가 소리를 낼 수 있는 리드가 나에게 맞는 리드인 거예요. 내가 리드를 맞출 필요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에 따른 호흡이 다 달라요. 나만의 호흡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호흡에 맞는 리드를 꼭 찾으시고 더 지금보다 더 좋은 소리로 연주를 이렇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이 강의를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